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부족한 저희를 찾아오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세상이 주님을 못 박았고 인간이 주님을 못 박음에도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봉헌합시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160번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는 듣기가 원이로소이다. 이 몸이 음식으로 살면 이 마음은 말씀으로 사나니, 말씀이 나를 기르시면 이 영혼은 자라고, 말씀이 나를 기르시면 이 마음은 임의 마음이 되나이다. 말씀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제일이니 사랑을 찾아가세. 씨앗은 봄을 기다리고 선은 바른 마음을 찾네. 올바른 마음에서 싹튼 선엔 꽃이 만발하고 꽃마다 열매 맺어 꽃은 덕이요 열매는 사랑일세. 아, 사랑은 바로 하느님이시니 사랑은 하느님께로 가네. 사랑을 찾는 이는 복되어라. 그는 만선 만복을 누리라. 그리스도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길 청하여라. 세상을 향해 가거라.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스도 제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람, 나를 피하는 이웃에게 내가 먼저 평화를 빕니다. 나의 정성과 배려를 비난하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평화를 빕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고통받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이들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내가 먼저 주님의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저희가 찾아가게 하소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어쩌면 행동하는 기도가 어렵고 귀찮아서 실천 없는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찾아가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실천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 하느님 나라가 내 마음에 먼저 가까이 다가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소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선교사 없이 조선교회를 창설했던 신앙 선조들은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어 조선 땅에 사제를 보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신자들의 간절함을 담은 이 편지는 한양에서 중국을 거쳐 로마 교황청으로 전달되기까지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여 년 전 수확할 것이 많은 조선 땅에 일꾼을 보내주기를 청하기 위해 교황님께 보냈던 조선 신자들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조선의 교우들이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전 세계 성교회의 으뜸이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교황 성하께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황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저희에게 오셨던 그 지고하신 뜻을 받드시어 목자 잃은 이 나라의 양떼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오직 순교자들이 세우신 공로에 힘입어 하루빨리 천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을 수 있게 되기만을 천번, 만번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신민년 12월 9일 조선의 신자들이 올립니다. 주님이 이어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1번 지존하신 성체입니다. 지존하신 성체 앞에 구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산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번제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여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446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입니다. 우리는 주의 벌자취를